작가의 산책길 따라 아름다운 예술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유토피아로는 서귀포 천지연로를 아름다운 벽화마을로 탈바꿈시키고 있습니다. 예술은 때론 이곳 마을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와 이웃과 이웃을 연결하는 매개체로 거듭나고 있는데요. 지금 만나고 있는 작품 번호 19, 화해의 쉼터는 마을 사람들 간의 화해와 소통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. 이 작품은 노인병원의 쉼터 조성 프로그램으로 완성되었는데요. 노인병원 앞에 짜투리 땅을 활용해 어르신들뿐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아트 쉼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. 쳇바퀴 돌아가듯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. 바쁘게 앞으로만 나아가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크게 숨고르기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?